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식구분들 모두 우선 조심하세요. 어제 카카오페이에 증권신고서가 떴고, 참 세상 별일이 다 있네 싶었죠. 이미 소식 접하신 분들 많겠지만, 비례배정 없이 균등배정 100%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 공모 관련된 핵심 내용들 같이 짚어보고요. 카카오페이도 요즘 유행에 따라서 공모가를 높게 잡은 건 아닌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모 개요부터 보면 총 공모 주식수는 1,700만 주예요. 공모가 밴드는 6만 3천원에서 9만 6천원으로 제시가 됐고요. 그래서 총 공모 금액은 상단을 기준으로 약 1조 6,32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예상 시총은 상단 기준으로 12.5조 정도. 그리고 일반 청약자 물량은 25% 기준으로 425만 주인데, 요걸 다, 전부 다 균등으로만 배정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청약은 8월 3일부터 이틀간 진행되고요. 주말이 껴서 환불은 8월 9일에 됩니다. 비례까지 청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출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뭐 환불일이 조금 늦는 것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청약 가능 증권사는 삼성증권과 대신증권 두 군데입니다. 공모 규모는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까지 포함하면 역대 7위에 랭크될 것 같고요. 예상 시총 12.5조,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급인데, 사실 현재 결제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코스닥 상장사들이고, 시총이 1조 미만이라서 카카오페이와는 비교가 안 되게 규모가 큽니다. 뭐, 보험사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삼성화재를 넘어서는 수준이니까 이게 맞나 싶어요.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플랫폼의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기는 하지만, 이제서야 막 흑자가 기대되는 수준의 기업들인데, 시총 10조 이상의 밸류를 주는 게 맞는 건가 싶습니다. 네, 그럴 만한 회사인 건지 간단히만 살펴보면, 카카오페이는 결제와 송금 서비스를 기반으로 투자, 대출, 보험까지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죠. 2021년 5월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 수는 3,600만 명인데요. 국내 총 인구가 5,182만 명이고, 경제 활동 인구가 2,869만 명임을 생각해 볼 때, 카카오페이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 한 번쯤은 다들 이용해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카카오뱅크를 사용 안 하는 저도 카카오페이로는 가볍게 친구들과 돈을 주고받았으니까요. 제가 사용해봤으면 다른 국민들은 다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간 거래액도 2017년 3조 8천억 원 수준에서 2020년 67조 원까지 아주 가파르게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요. 올해 1분기 거래액만 해도 22.8조 원에 달합니다. 이런 성장세가 실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어요. 지난해까지는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첫 번째 흑자 전환했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영업수익도 2018년부터 꾸준히 외형 성장을 이루고 있고요.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도 큰 폭으로 개선이 되고 있죠. 사실 이제 시작인 것 같기는 해요. 플랫폼 구축하는 데 들인 투자 비용을 이제부터는 모두 걷어들이고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채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결제, 송금, 이런 서비스보다는 대출, 보험, 자산 관리, 투자,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에 카카오페이의 앞날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이번 공모는 신주모집 100%의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신주모집 100%인 건 긍정적이죠. 그리고 총 공모 물량 중에 56%나 외국계 증권사에 배정이 됐다는 건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따상사항 기록했던 카카오 게임즈는 외국계 증권사 배정군이 없었거든요. 카카오페이도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를 피하기는 어렵겠고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외국계 증권사 때문에 좀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배정 내역 보시면 마찬가지로 우리 사주조합의 20%가 배정이 됐는데 미달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일반 청약자들이 물량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된 금액은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3,264억 원 정도가 됩니다. 총 직원 수는 기간제 근로자 포함해서 849명이고요. 사실 직급마다 배정되는 수량이 다 다를 텐데, 그냥 다들 동등한 수량을 배분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1인당 배정되는 금액은 약 3.8억 원 정도가 됩니다.
대형 IPO들 중에서 금액 부담이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달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큰 기대는 하지 말자. 자, 넘어가서 도대체 균등 배정 100% 뭘 어쩌겠다는 건지 얘기를 좀 나눠봅시다. 카카오페이의 기업 철학이 누구에게나 이로운 금융이거든요. 요 철학에 맞게끔 청약에 참여한 모두에게 카카오페이의 주주가 될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인 것 같아요. 비례 배정 방식은 아무래도 많이 청약한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니까 고액 자산가들만 좀 큰 혜택을 누리잖아요. 이번에는 균등 100%라서 최소 청약 증거금만 있으면 모두 같은 수령을 받고 동등한 주주가 되는 거죠. 글쎄요, 모두 동등하게 적은 수량을 받는다면 좋아할 사람이 많을까요? 아무튼 그래서 최소 청약 수량이 몇 주냐? 네, 삼성증권도 최소가 20주, 대신증권도 최소는 20주입니다. 그래서 20주 청약 시 필요한 증거금은 밴드 상단 기준으로 96만 원이에요. 네, 이런 부분이 증권신고서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배정 주식 수의 100%를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배정합니다. 그리고 조금 밑에 보시면 배정 결과 발생하는 잔여 주식은 청약 주식 수만큼 배정을 받지 못한 일반 청약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왜냐면 밑에 예시를 보세요. 표는 제가 그냥 예시 삼아서 작성을 한 겁니다. 삼성증권의 배정 물량이 270만 4545주인데요. 청약 건수가 10만 건이 접수됐다고 치면 균등 배정 수량은 27.04주가 돼요. 그러니까 청약자 전원이 27주는 똑같이 배정을 받게 되고 나머지 남는 수량은 추첨을 통해서 배정을 할 텐데 청약 주식 수만큼 배정을 받지 못한 일반 청약자를 대상으로 추첨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0주만 청약한 사람들은 27주를 받았으니까 나머지 추첨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거고요. 그 이상을 청약한 사람만 추첨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20주 다음은 청약 단위에 따라서 40주를 청약해야 되기 때문에 40주 이상을 청약한 일반 청약자들이 추첨의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이 보자고 한 내용이 중요한 건데 사실 이번에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10만 건 접수될 가능성은 0%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20만 건 이상만 접수가 돼도 균등 배정 수량이 13.52주로 확 낮아지고요. 이때부터는 20주만 청약한 사람들도 모두 추첨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굳이 20주 이상을 청약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증권사들이 구체적인 추첨 방식까지는 공개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고요. 무작위 추첨이라면 당연히 무조건 20주만 청약해야 맞는 건데 혹시나 추첨할 때 청약 수량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선순위가 돌아가거나 우대 고객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여유 있게 청약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파악되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업데이트를 할게요. 그냥 20주만 청약하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충 몇 주나 받을 수 있을지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균등만 한다면 청약 한도와 최대 청약 증거금 의미 없다는 거 아시죠? 청약 건수를 예측하기 위해서 SKIET의 사례를 가져왔고요. SKIET는 중복 청약이 가능했죠.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불가능합니다. 중복 청약 안 돼요. 두 개 증권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청약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SKIET는 중복이 가능했기 때문에 청약을 결정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증권사에 청약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가장 많은 청약 건수가 접수된 미래 에셋을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 같아요. 142만 건이 넘게 접수됐죠? 그래서 카카오페이에는 총 150만 건이 청약에 참여한다고 가정을 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삼성증권은 80만 건, 대신증권 70만 건으로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왜냐? 둘째 날까지 눈치 싸움 하다가 비슷하게 접수될 것 같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면 삼성증권의 균등 배정 수량은 3.38주, 대신증권은 2.2주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주에서 세 주 정도 받을 수 있겠네요. 뭐 청약 증거금에 대한 부담이 확 줄어든 건 확실한데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량도 몇 주가 안 됩니다. 큰 수익은 기대하기 어렵겠어요. 아, 벌써부터 의욕이 쭉 빠지네요. 아, 그리고 두 증권사 모두 청약 수수료 제도가 변경됐으니까 확인을 꼭 해주셔야 하는데요. 삼성증권은 온라인 수수료 2,000원이 새로 부과됩니다.
오프라인은 청약할 때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온라인은 환불 시에 징수하니까 추가로 2,000원을 더해서 내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환불금에서 차감해요. 그리고 청약 미배정 시에는 수수료 면제되고요. 한 주도 못 받는다면 수수료 낼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대신증권은 온라인 수수료 3,000원이었던 것을 2,000원으로 낮췄고요. 대신에 CMA 계좌를 보유하면 온라인 수수료 면제해주던 혜택을 없앴어요. 아, 다들 공모주 청약 수수료로 돈 좀 벌어보겠다는 심보인 것 같습니다. 네, 대신증권도 환불 시에 징수하니까 96만원에 2,000원을 더해서 낼 필요는 없고요. 미배정 시에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정리하고 갈게요. 공모가 밴드는 63,000원에서 96,000원으로 제시됐고요. 공모 규모는 상단 기준으로 약 1조 6천억 원, 역대 7위입니다. 예상 시총은 12.5조, 시총 3위권 수준인데다가 대형 보험주들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에요. 네, 카카오페이 엄청 빠른 속도의 거래에 가입자 증가와 함께 성장하고 있고요. 올해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는 거 카카오뱅크와 마찬가지네요.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의 플랫폼 성장 기대감을 생각하면 밸류에이션을 좀 높게 줄 수는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실적 차이가 엄청 큰 종목들보다도 시총이 높아지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네, 총 공모 물량 중에 56%는 외국계 증권사에 배정되고요. 우리 사주조합 미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 공모의 핵심 포인트는 국내 최초 균등 배정 100%를 적용한다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해본 증권사별 균등 배정 수량은 2주에서 3주 정도가 됩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고요. 이때 필요한 증거금은 96만원이니까 국민들이 부담 없이 다들 균등 배정에 참여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증권과 대신증권 수수료 제도 변경된 부분 꼭 확인하시고요. 둘 다 환불 시에 징수를 하니까 추가로 수수료를 낼 필요는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균등 배정 수량이 적어서 큰 수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겠죠? 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 이번 영상에서 한 번에 보려고 했는데 너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요. 한번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영상 바로 업로드 할게요.